했더라 이것도. 무관한 문장. 이거 어렵죠. 왜냐하면 너희는 번역만 하니까. 써놔. 연결고리라고 써놓으세요. 연결고리.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1. 연결고리 앞에 1 좀 붙여주고요. 그 다음 2. 얘들아 이건 다 알겠지만 확인만 해보자. 무관하다는 건 뭐하고 무관해? 그럼 이건 주제찾기이기도 한 거야. 알겠지? 주제찾기. 그리고 바로 앞뒤 문장의 연결고리.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럼 봐. 시작할게. 사람들은 아커션드. 커션이 경고하는 거지? 그럼 아커션드는 경고? 받습니다. 하라고 뭐 하지 말라고. 놔두니까. 하지 말라고. To look at the sun. 태양 보지 말라고 경고받습니다. At the time of solar eclipse. 이 단어 혹시 모르니? Eclipse가 뭐야? 일시. 그래, 밑에 별표 치고 나왔나? 어 그래? 어, 이 정도는 외워. 어. 됐지? 개기일식 동안에 태양 보지 마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이게 인과관계 떴으니까 일단 이게 이 글의 주제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밝기와 그리고 자외선이 어떤 태양의 직사광선이 direct sunlight야. 태양 직사광선의 자외선과 그런 밝기가 아 damaging to the eye, oh my eye 그러면서 내 눈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요. 개기일식 동안에 뭐 보지 말아라? 태양 보지 말아라. 1번에서 형광펜 this good advice 형광펜. 이 좋은 충고는. 그럼 얘들아 이 좋은 충고는 이라고 하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충고가 나와야 되는데 방금 내용이 충고잖아. 이게 연결고리라고. 그러니까 1번 이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읽어보면 이것은 종종 오용돼 잘못 이해됩니다. By those 어떤 사람들이냐 think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잘못 이해가 된대. 태양빛은 더 피해를 입힌다. 이 시기 동안에 더 피해를 입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잘못 이해가 됩니다. 2번 갑니다. 그러나 형광펜. 그러나 어디 가니? 네. 그러나 그럼 봐. 잠깐만 글의 논리 흐름 좀 볼까? 잠깐 앞에 화면 좀 보여주세요. 앞에 화면. 네. 봐. 고개 들어봐. 여기서 이 좋은 충고가 잘못 이해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이해된다. 그럼 이건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지. 이걸 한자로 줄이면 통념이야. 통념 다음에 뭐 나오는 게 정상적이야? 잘못된 다수의 생각이 나오고 나면 반박해야 되지. 그래서 2번에서 반박해서 그러나 하면서 뒤집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논리 흐름상 아주 적절하죠. 그러나 staring at the sun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when it is high in the sky 하늘 높이 있을 때 바라보는 것은 해롭습니다. 개기일식이 발생하건 안 하건 그럼 앞에 사람들에 대한 반박이 맞지. 이해됐어? 그래서 3번은 또 뭐라 그랬냐면 이게 사실이란 말이 반복 강조거든. 사실 뭐라고? 반복 강조. 여기서 무슨 얘기하냐? bear sun인데 여기서 단어를 또 몰랐나 봐 애들이. bear 같듯이 뭐야? man 그렇지 이런 뜻이에요. bear hand 그러면 맨손 bear foot 그러면 맨발 bear sun 그러면 맨해 이게 되는 거야. 달에 가리는 해가 아니라 맨해. 맨해를 바라보는 것은 그럼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개기일식이건 아니건 해롭다. 맨해를 바라보는 것도 해롭다. 연결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라는 얘기인데 4번에서 뭐라 그랬냐? 갑자기 뭐에 노출되는 거예요? 자외 소재가 좀 벗어났지. 그럼 정답 4번. 이건 신이고요. 4번이 이상하다면 이 4번은 이 출제자가 어거지로 넣은 거지. 그럼 다시 3번이 몇 번하고 연결됐다는 얘기야? 5번하고 연결됐다는 얘기 지금 연결되나 보자. 5번하고 매칭시켜보면 3번에서 뭐라고 끝났어? 다시 한번 맨해를 바라보는 것이 더 해롭다. 되니? 그러면 뒤에 봤더니 형광펜. The main the reason for special caution at the time of eclipse. 개기일식 동안에 특별한 주의를 하는 이유는 아까 첫 문장에서 무슨 얘기했어? 개기일식 동안에 해를 보지 마세요라고 특별한 주의 내렸지. 그럼 이건 첫 문장하고 연결되는 거지 5번이. 이해됐습니까? 확신할 수 있다. 정답 다시 몇 번? 4번. 이렇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두 가지. 하나는 연결고리 우리가 한 것처럼 두 번째 글 전체적인 주제 찾기.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힌트 잡아서 푸는 거야.